네, 오늘의 마이 주식. 오늘은 동진세미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진세미캠. 오히려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매수의 힘이 좀더 느껴지는 그런 움직임이죠. 네, 장중에 맞습니다. 변동성은 있어요. 지금 봉이 길면 길어질수록 장중에 움직임이 크다는 건데 제법 큽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매수의 움직임이 좀더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자, 동진세미캠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은 일단 뭐 삼성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소재 국산화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세부적인 내용들이 일본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 세부 품목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워낙 많더라고요. 1,000개가 넘던데.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3대 소재,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 제한을 했던 부분이 바로 3대 핵심 소재였거든요, 반도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진세미캠을 주목하게 하는 그 부분이죠. 예, 포토레지스트. 포토레지스트. 아, 예. 와, 감광액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한글말로는 되는데 영어로는 요즘에 잘안 되는 게참 이게 문제. 포토레지스트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의 첨단 소재 관련, 그러니까 그 수출 제한 3대 소재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다시 재차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자,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제 언급이 됐던 종목이잖아요. 포토레지스트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 가지 품목이 있었죠. 제가 기억할 불화수소 그리고 PI 쪽에서 얘기가 예, 그렇죠. 나오면서 포토레지스트는 동진세미캠, 불화수소는 후성. 후성, 그리고 PI는 SK 코롬 PI 네. 이렇게 세 종목이 가장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 뭐 보시다시피 IT 쪽에서 조금 약세를 보였던 것이 아마 동진세미캠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12%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게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왔을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삼성전자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오더로 이제 완전한 탈일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한 탈일본, 그러니까 네. 소재 측면에서. 네네. 예. 모든 반도체 소재 쪽에서 완전한 탈일본에 시동을 걸겠다.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조금 의지가 확연하다고 하는 게, 이 보도에 따르면요, 유럽이랑 미국 쪽의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했대요. 자기들이 그러면 일본의 소재를 들여와서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주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일본은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은 그랬. 삼성전자에서 이번에는 그것도 안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예 국산화를 예, 해버리겠다. 완전히 국산화가 우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일본과 그렇게 해서 들여오는 것도 우리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일단 뭐 그렇게 공신력이 없는 그런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분명히 어딘가에서 얘기가 있었겠죠. 네. 단독으로 보도가 네, 됐구나. 단독 보도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지금 대기업들, 반도체 대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는 점이 오늘은 조금 더 얘기가 된 맞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포토레지스트에서는 가장, 아이고, 이거 이용 가능을 넣어버렸네. 이거 잠깐만요.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얘가 이 기업이 지금 거의 독점했어요. 독점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일본의 수가 기업 있겠는 말씀하시는 거죠? JSR이거든요. 예. JIS 오늘 한 2% 가까운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1.8% 하락이고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최대치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하락하는 폭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주라는 거죠. 수출 제한에 대한 피해주. 그렇죠.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지금 어디에 핵심을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일본이 제안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UV라고 AMSR 쪽 지금 현재 포토레지스트를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동진세미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건 맞아요. 근데 비중은 좀 적고 지금 보니까 EUV 포토레지스트가 아니라 이쪽에서 지금 전량 지금 현재 소재에서 매출 비중이 나오는 거는 D램이 다른 포토레지스트예요. 그러니까 3D 낸더라던가 지금 D램 쪽에서 현재 쓰고 있는 근데 그거 참 희한하게 일본에서는 그거는 안 막았어.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많은 좀 기사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는 거의 독점화하다시피 했던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막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진세미카엠이 주목을 받았고 굉장히 동진세미카엠께서 아쉬운 것은 이 부분의 매출은 뭐 좀 미미하다라는 쪽 정도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 태촌 선생님께서도 길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동진도 원재료는 일본에서 사실은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게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을 잘 고르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아마 조금 더 돈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더 6개월이나 뭐 1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게 뭐 기술력은 어느 기업이나 뭐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겠지만 이 완벽한 탈일본을 실현한다는 게 솔직히 그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뭐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 100%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이게 1,500억인가요? EUV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사들일 만한 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요 포토레지스트 요 관련된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가져갈 수 있는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삼성전자가 그만큼 어느 정도 조금 더 주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은 오히려 나중에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부담스러웠던 요인은 아직까지 이쪽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원재료 부분이라든가 지금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하긴 하는데 미비하다는 건가 거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담 요인 될 수 있지만 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EUV라는 기계를 살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 쪽에서 협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고 기대치를 높일 만한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에서도 확실하게 그 범위나 뭐 일본에서 이제 소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범위라든가 단계를 확실하게 말해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기업이 그 대상이 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수혜를 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상만 하는 정도 예측만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진세미켐을 사라 이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 후보들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추려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오늘 바로 투자증권에서 나온 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리포트랑은 다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와 관련돼서 이제 동진세미켐에 대한 분석이고요. 전쟁 시에는 평화 시와는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가치 판단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협업이 가능하다면 여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 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상당히 급등을 한 것은 맞거든요. 네, 현재도 기대감이 있고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수급은 이쪽에 더 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치로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라는 점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앞서서요 제가 JSR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뭐 일본 정부가 자기네 기업까지 망가뜨릴 정도로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일본 기업도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갖고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과연 가능할까? 기업 망하는데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글쎄요. 예.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본 기업들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한데요. 예.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국산화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일본 사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각화 작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라는 거죠. 네, 조금 좀 성장 단계가 조금 좀 지연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삼성전자에도 많이 깨닫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와 우리와 그 주식 투자자들과 그리고 네. 삼성전자도 모두 다 지금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의 발전 과정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참 어려운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기대도 있고 하지만 부담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동진세미캠의 좀 재무 차트는 보여드릴게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데요. 매출액도 올라가고 예. 당기순이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예, 예. 여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기대감은 좀 먼저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보다는 좀 빠르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선택은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향성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 보도록 할까요? 네, 앞서 보여주셨던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역시 리포트인데요. 동진세미캠과 관련된 리포트 7월 29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애천트를 올려놓은 근사한 토종 케미컬 업체 스트리퍼 포토레지스트 애천트 및 발포제 제조업체로 동진세미캠을 소개를 했는데요. 발포제 쪽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비중이 적어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네. EUV 포토레지스트는 고객사의 협조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의 협조라는 게 아무래도 어떤 대기업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에 삼성전자가 당시에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사들인 가격이 주당 19,550원이더라고요. 근데 현재 주가가 15,300원이고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봐도 그 주가, 당시의 주가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그런 내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가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행보를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네. 소재라던가 부품 쪽의 움직임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게 된다면 지금 EUV 관련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부분은 동진세미캠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같은 스타트업체 쪽에서도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다각화 작업을 통해서 얼만큼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좀 더 성장과 매출 성장과 실적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